안녕하세요, 김유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어젯밤에는 정말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폭우가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좀 그친 상태인데요.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오늘은 어떨지 잠시 후에 날씨 살펴보겠고요. 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총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주간화 토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리운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젯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네. 밤사이 중부지방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어떨지 자세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영 캐스터. 네, 상암동 채널A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바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젯밤이랑 비교하면 지금은 평온하기만 하죠. 어제 서울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올 처음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지기도 했고요. 일부 지역은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 서울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고요. 구름 사이로 이따금씩 볕이 내리쬐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후부터는 물폭탄이 쏟아집니다. 오늘 특히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튼튼한 우산 꼭 챙기시고 바랍니다. 지금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는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조금 뒤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엔 시간당 40mm 이상의 폭우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많은 곳은 25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서엔 최고 150mm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영동과 충청, 경북 북부와 호남엔 최고 80mm, 그 밖의 지역도 10에서 5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 지역은 낮부터 가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 한때 호남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8시가 지난 지금 서울은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서울 강릉이 28도, 청주 30도 등 중부지역은 비가 내리며 큰 더위는 없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방은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대전 32도, 광주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21호 태풍 제비가 괌 북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한 소형급 태풍으로 서쪽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요. 점점 세력을 키워 북상해 다음 주 초에는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고요. 충청 이남 지역은 금요일까지, 제주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 전국에 비가 오면서 남부지방도 30도 안팎에 머물며 당분간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부터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날씨 정보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다시 한번 주변 점검 꼼꼼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핫토픽 시간, 오늘도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네.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 고현준 시사평론가, 김묘성 연예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네. 소식에 지금도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뮤지컬 배우 박혜민 씨의 남편으로 알려진 분이죠. 공연 연출가 황모 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2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아주 큰 사고였죠. 네, 2명의 사망자. 어쩌다가 그런 큰 사고가 났을까요? 네, 지난 27일 오후 11시 15분께 벌어진 일입니다. 네. 박혜민 씨 남편 황모 씨가 남양주 토평 나들목 방향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에 갓길에 서 있는
25톤짜리 화물차를 들이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선 변경을 하다가 화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라는 것인데 갓길 추월을 통해서 차선 변경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아무리 밤이어도 25톤짜리 트럭이 서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한 것. 과연 이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너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 음주운전이었다라는 것이었고요. 네네. 당시 현장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황모 씨가 운전했던 그 차량과 충돌한 화물 트럭 그 바퀴가 완전히 다 빠져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차량에 부서진 또 파편들도 주변에 저렇게 많이 널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의 그 현장이었고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람도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탑승했던 5명 중에서 조수석과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2명이 숨졌습니다. 근데 2명이 배우 A씨와 B씨였는데 나이가 20살, 33살입니다. 아이고. 정말로 꽃다운 나이였고요. 또 운전 중이던 황모 씨 그리고 그 외에 동승자 2명까지 포함해서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지금도 계속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두 분의 사망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안타까운 건 이 두 분이 박혜미 씨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깊은 분들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혜미 씨가 짤막한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진 부분인데요. 이 사망자 두 명이 박혜미 씨는 자신의 제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뮤지컬계에서 워낙 박혜미 씨가 데모로 꼽히는 분이기 때문에 대다수 후배 배우들은 거의 제자이긴 할 텐데요. 게다가 이 두 명은요. 현재 박혜미 씨가 운영 중인 혜미 뮤지컬 컴퍼니 소속 단원 배우들인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이 더욱더 큰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문제는 왜 음주운전을 했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날이 저 아시안게임 그 축구가 있던 날이에요. 우즈베키스탄전이 있었던 날인데 이 축구를 보면서 단원들하고 함께 술자리를 했고 축구가 끝나고 술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이 황모 씨가 운전대를 잡은 것이고요. 교회로 나가려다가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딱히 정해진 장소 없이 다음 술자리를 위해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네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도 꽤 높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사고 당시 0.104 취소.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게 만취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뭐 면허 취소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그 0.05에서 1까지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0.1에서 0.2 사이는 이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0.2가 넘어가게 되면 면허 취소는 당연한 거고 이 징역형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 상황인데 이 중에서 0.104 뭐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겠죠. 예. 그러네요. 예. 자, 아마 청청병력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박혜미 씨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박혜미 씨 입장에서도. 네. 반응이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이제 일단 오열을 했다고 그래요. 네, 뭐냐면 네. 그 두 이제 사망자, 내 애 제자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다라는 거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너무 두렵고 죄송하고 가슴이 찢어진다. 어떻게 하면 이게 사죄가 될지 뭐 상상도 못 하겠다. 지금 너무 무섭고 떨려서 현장에도 못 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박혜미 씨 말에서 두렵다라는 말에서 굉장히 어떤 진정성을 느꼈어요. 뭐냐면 정말 이 사람이 세상을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이거 앞에서 그 부모들 생각에도 두려웠을 것이고 또 사실 본인의 남편이 지금 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도 같이 마음으로 지금 벌을 받는 느낌일 거고요. 저는 이 박혜미 씨가 이 오열한 심정이 조금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가 소속 배우들이다 보니까 정말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박혜미 씨도 지금 일단 모든 일을 스스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죽어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면서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장례식, 보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오후에 박혜미 씨가 뮤지컬 홍보 행사가 있었습니다. 풀스쿨이라 그래서요. 이제
공연을 올리기 전에 기자들 앞에서 선보이는 네, 네. 자리였는데 네. 이 자리에 원래 박희민 씨가 나왔어야 하지만 사정상 결국 나오지 못했고 하지만 네. 행사는 그대로 진행은 됐는데요. 행사에 참석한 제작진 관계자가 박희민 씨가 프레스코를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미리 연락을 줬고 다만 앞으로의 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 조율 중이긴 한데 일단 당초 오는 29일과 9월 9일에 출연하기로 한 공연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취소가 됐으며 예정된 앞으로의 공연 일정도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네. 일단 뭐 두 배우가 사망한 것도 큰 거지만 그중에 또 한 명은 너무나 꽃다운 네. 나이잖아요. 20살이라고 하는 나이니까 네. 참 안타까운데 여기에 대해서 박희민 씨의 남편 황모 씨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이 황모 네네. 씨도 그 사고 당시에 부상으로 병원에 지금 현재 입원해 있는 상태고 의식이 없었다가 이제 최근에 찾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그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약 30분 정도 경찰 조사도 있었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극도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아끼던 아시는 것처럼 황모 씨도 이 공연 기획자이기 때문에요. 이 해미 뮤지컬 컴퍼니라는 회사를 박혜민 씨랑 함께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원들하고의 관계는 당연히 각별할 수밖에 없었고 이 극도의 죄책감을 느낀다는 게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죽어서라도 갚을 수 있을까? 죽을 죄를 졌다. 죽어서도 용서받지 못할 죄다라는 아주 큰 자책을 하고 있고 의식이 돌아올 때마다 뭐 자해를 시도할 정도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예, 뭐 약 30분 정도 간단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위에 대한 자세한 구체적인 조사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일단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일단 이 황 씨를 비롯해서 이 동승했던 생존자들이 좀 회복이 돼야 조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왜 만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장거리 예, 운전을 하게 됐는지 네. 그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요. 또 이 과속 외에 어떤 또 다른 교통사고 원인이 있는지 또 갓길에 이렇게 25톤 화물차가 정차돼 있는 건 또 불법이 아닌지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이제 경찰이 살펴보고 있다고 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경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차 내부에 블랙박스가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내부 음성이 녹음이 돼 있지 않다 그래요. 하다 보니까 이 생존자 3명에 대한 어떤 그 조사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증언이 굉장히 중요할 보이고요. 것 같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박혜미 씨는 지금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지만 이 황 씨뿐 아니라 이 다른 생존자 두 분도 어떤 사실 처벌이 불가피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 네. 이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것도 방조했잖아요. 네 방조도 네. 이제 큰 죄잖아요. 네, 이런 네. 부분이 있고 경찰은 현재 이 황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해요. 네. 이것은 아마도 두 명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방침이 세워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음주운전의 경우 그렇죠. 거기다 이제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조계에 따르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징역형 한 8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나오고 네네.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뭐 초범에 전과가 없다면 그럴 수 있는데 이번 황모 씨의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두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 법조계 일각에서는 뭐 역시 그 재판부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예상 키로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건 황모 씨가 이동할 때 대리기사만 불렀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제도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좀 밝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예, 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아, 최근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로 정말 쌍천만의 주역이 된 네. 배우 주지훈 씨의 이야기인데요. 예. 네. 주지훈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오징어 같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주지훈 씨의 오징어라는 단어는 정말 매치가 안 돼요. 망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혹시 살펴보니까 자신이 발이 많다 아니에요? 연기를 잘하는 발이 많다.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건은 내막이 있더라고요. 해석이 아, 그러니까요. 네, 내막이 또 있었습니다. 좀 네. 시간이 지난 일이긴 한데요. 지난 2012년에 제17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배우들이 팬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야외에서. 그런데 좀 색다르게 준비를 하려고 배우들이 콘서트 형식으로 준비를 한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무대를 보여줬는데 사실 주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뭐 밴드의 일원으로 활동도 하고 하면서 수준급의 악기 실력도 있고 음악에 또 조예가 깊은데요. 참 재주꾼이야. 아, 네, 이 자리에서는 주지훈 씨가 이렇게 뭐 연주도 하고요. 자작곡을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들떴던 모양입니다. 예. 주지훈 씨의 파워풀한 헤드뱅잉도 있었고요. 예. 아주 점프도 하면서 신나는 분위기를 연출을 했는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아, 그래요? 아니 왜 어떤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대에서 네. 흔히들 말하는 페이를 너무 강하게 너무 충만하게 받았구나. 네, 받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락 음악하는 밴드이기 때문에 헤드뱅잉을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은 무대 위에서 필 받아서 막 헤드뱅잉하고 이럴 때 굉장히 멋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계속해서 그 퍼포먼스를 진행해 나갔었는데 네. 나중에 본인이 촬영된 장면 그 모니터를 해보니 오징어 한 마리가 흐느적거리고 있더라. 뭐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제 모니터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좀 찍어봐야 된다. 이 모니터가 참 중요하다. 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사실은 그 당당함은 잊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고쳐나가겠다. 좀 더 멋있는 모습으로 고쳐나가겠다라는 얘기도 주지훈 씨가 했네요. 예. 예. 이게 머리를 흔들다 보면 저도 해봤습니다만 필 받잖아요. 아, 노래방에 표정이 그러죠. 표정.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표정을 신경 써야 되는데 없다라는 말처럼. 이게 잘 안 돼요.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주지훈 씨의 망언을 듣고 보니까 예전에 그 정우성 씨가 했던 말도 생각이 나네요. 어떤 말이죠? 나는 평범하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망언이 맞습니다. 네, 이런 망언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런 말 한 거나 뭐 주지훈 씨가 지금 내가 오징어 같다고 하는 거나 비슷한데 네. 이 주지훈 씨가 사실 쌍천만 주역이기도 하고 지금 공작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공작도 맞아요. 500만 정도 들었으니까 이 신과 함께랑 공작으로 한 3천만 명 이상의 사랑을 받은 거야. 정말 대세 배우인데 분위기 탔어요. 제가 네. 얼마 전에 사실 주지훈 씨를 만나러 간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모 감독님하고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지나가다가 네. 정말 주지훈 씨가 와서 주지훈 씨는 저한테 인사한 게 아니라 감독님한테 인사하다 보니 네. 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잠깐 함께 있게 됐는데 네.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주지훈 씨가 이게 대선배 배우들하고 예. 연기를 하다가 아재 개그를 배운 건지 굉장히 그 계속해서 어떤 재미있는 유머를 시도하더라고요. 나이에 맞지 않게. 네, 그런 엉뚱한 면이 있었는데 그 엉뚱함의 연장선상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네. 물론 이건 주지훈 씨가 간 건 아니고 그의 매니저가 그 주지훈 씨의 그 전생을 어떤 그런 최면술 이런 걸로 보는 네. 근데 여기가 이게 남이 대신 봐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봤는데 점술사에게서 봤는데 예. 주지훈 씨의 전생 뭐였을까요? 대왕 오징어? 아 똑같이 오징어. 아니, 그랬어요 재밌는데. 예. 갑오징어, 갑오징어. 갑오징어. 일단 조금 비슷한 게 바다에 사는 것까지 나고요. 그래요? 그래요? 어짜 들어갑니다. 어짜 들어가요. 진짜 오징어. 네. 오징어.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오징어. 아 그랬으면 정말 히트였는데. 뭘까요? 뱀장어. 뱀장어요? 뱀장어요? 아니 근데 뱀장어. 본인도 사실 좀 선호하지 않는 전생이라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지훈 씨가 모델 출신인데 네. 그냥 그러네요. 기네. 아 어울리나요? 그래서 피부도 좀 까무잡잡한가?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모델 출신이라고 하는데 잠깐 모델하거나 약간 CF 몇 편 찍었다 배우로 온 이런 모델 출신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정말 모델계의 탑을 찍은 정상급 모델이었단 말이죠. 탑 뱀장어네. 네. 근데 이 주지훈 씨가 또 되게 솔직한 게 이런 거예요. 아 사람들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얘기하고 다닌다니까요. 저 모델 출신입니다. 제가 그래도 사랑했던 직업이었고 아 나 저 괜찮았는데 잘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저 모델이었습니다. 하고 좀 자랑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이 씩씩하고 당당함을 잃지 않는 주지훈 씨입니다. 모델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마들이었어요라고. 그랬어요. 네. 아무튼 굉장히 멋있는 네. 외모와 달리 엉뚱한 네. 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엉뚱함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엉뚱함 하면요. 이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 누구예요? 이 얼굴에 선과 악도 같이 있고요. 선악이 다 있다고요? 청년과 노인의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배우 박해일 씨예요. 혹시 이분도 바다와 관련이 있네. 네, 그러네요. 해일.
헤일? 헤일까지 나왔네요. 아, 오늘 박혜일 씨. 분위기 묘한데요? 네. 네,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없네요, 진짜. 박혜일 씨 혹시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한번 해보셨나요? 보통 그런 프로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프로필 사진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연예인 사진 맞아? 라고 다시 한번 그래요? 살펴보게 되는데요. 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궁금한데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증명 사진 마냥. 같은데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프로필 사진 하면 정말 여러 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그렇죠. 다양한 표정과 여러 벌의 옷으로 이렇게 마련을 하는데 박혜일 씨는 이게요. 주민등록증 사진을 그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전역증 사진이 좋았어요. 근데 박혜일 씨가 경찰 출입증. 그러니까 굉장히 네. 공무원 느낌도 나는데요. 민낯이고요. 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아주 정직하고 반듯한 사진인데 예. 인간미가 보인다. 정말 우리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약간 훈훈한 오빠 그러네요. 아저씨 같은 느낌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근데 뭐 프로필 사진도 사진인데 박혜일 씨 사인을 얼핏 봤는데 사인마저도 정자로. 박혜일. 근데 이게 사실은 더 눈에 띌 수도 있어요. 맞아요. 누구나 다 막 아름다운 사진을 추구하니까 본인만 정샷으로 찍은 게 그러니까 오히려 눈에 확 띌 수도 있어요. 박혜일 씨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뭐 화려하게 무슨 화보도 찍을 수 있고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뭐 굳이 이 프로필 사진 포털에 나오는 것까지 그럴 필요 있냐면서 이 사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포털 사이트에 올렸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박혜일 씨 굉장히 독특한 분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그 덕혜옹주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영화 개봉쯤에 찍은 사진이라고 사진의 어떤 그 촬영 시기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짧구나. 네, 본인이 좀 네. 그렇게 머스케하면서도 멋있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한 뭐 27, 28이라 그래도 믿을만할 정도의 사진이잖아요. 근데 덕혜옹주 42이네요. 네, 덕혜옹주 때니까. 아, 77년생이에요. 네, 오. 대단합니다. 진짜 동안이네요. 동안이에요. 네. 저분이 뱀띠네. 아, 오늘 또 이렇게 이어가요. 이렇게 또 바다와 뱀과 주지훈 씨 아재 개그를 또 여기서 김현욱 아니, 씨에게서 보네요. 아재 개그가 아니라 우연히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아, 예. 예. 근데 그 사인 예. 최혜정 씨가 얘기하셨잖아요. 네. 진짜 사인 보신 분들 또 놀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또 사진 당연히 우리 제작진 준비해 주셨을 텐데 사진에 박혜일 저렇게 아주 정직한 사인으로 저는 저 사인을 직접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전에 연극 공연 갔다가 박혜일 씨 만나서 사인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저렇게 나중에는 뭐 인감도장 찍어줄 기세던데요. 맞습니다. 저거는 누구나 다 그냥 사인을 대신해줄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두려워요. 근데 저 연극 박혜일 씨 사인 원하시는 분 저한테 오십시오. 아, 그러니까요. 네. 연극할 때부터 저렇게 썼다 그래요. 아.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더 투박하고 정직해서 더 정겨운 거 같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름을 쓰는 수준이죠. 사인이라는 것보다. 네. 근데 저는 이 증명 사진과 더불어서 프로필 사진과 더불어서 그의 어떤 담백한 매력을 보여준다 싶습니다. 네, 아니, 저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쵸. 보통 사인을 아무리 멋있 이렇게 해놔도 이게 누구 사인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한참 저도 바꿔야겠네요. 사인을 한 다음에 저는 이름을 써주거든요. 나라는 아, 네. 걸. 그러니까 학교 다닐 아니, 때 이름 쓰는 게 낫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던 애들이 그 사인 연습을 그렇게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박혜일 씨가 아주 정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아, 박혜일 씨 하면 일단은 뭐 청년의 얼굴 그리고 아까도 네. 그 김효승 기자가 얘기했지만 네. 할아버지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중년의 연기까지 네. 그러니까 중년의 모습까지 이게 다양한 어떤 그 성숙한 내면까지 갖고 있는 배우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작가분이 여기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또 개인적으로 보신 적 있으면 박혜일 씨에게 달라. 다행히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있었는데 네, 네. 이때도 정재영 씨가 주연한 영화였고 본인이 주연한 영화가 아니고 털털하게 그 이제 기자들 다 만나는 미디어데이에 왔더라고요. 홍 기자는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지는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정도의 능력까지는 그러니까 어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타나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개미굴 같은 기자네. 그쵸?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면 취재하는. 맞습니다. 네. 근데 피부가 정말 아기 네. 피부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속눈썹이 네. 엄청 길더라고요. 자세도 보셨다. 네, 야. 근데 또 이게 저는 이날 본 게 이런 정직한 사인, 정직한 사진 이게 반드시 모범생 이미지만 아니고 요것도 또한 이 사람의 굉장히 어떤 재치 있는 개그구나 느낀 게 그날 이제 숫자리에서 보니까 굉장히 털털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유쾌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엉뚱함이 또 박혜일의 매력이구나 느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네요. 예. 김 기자는 만난 적 없어요? 박혜일 씨가요. 뭐 만난 적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예. 박혜일 씨가 정말 유쾌하고 굉장히 털털한 게 예.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말을 그렇게 잘해요. 아,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사람하고만 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
되게 마음에 안 드시나봐요. 이제 성격이 굉장히 수더분하실 것 같아요. 박혜인 씨 재밌습니다. 이게 오명하면 네. 만날 경우들이 네. 방송국이나 다니다 보면 있는데 성격이 좋구나. 그, 맞아요. 저처럼 이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팟캐스트도 즐겨 들으시고 아, 네, 맞아요. 방송 잘 듣고 있다는 진짜 그런 좀 해주십니다. 일반적인 성격은 네. 아니네요 보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랑 연애 상담도 막 해주세요. 아 진짜요? 아, 저하고는 안 했습니다. 누군가와 하더라고요. 당신은 유부남이잖아요. 네. 팟캐스트 유부남. 아무튼 뭐 박혜일 씨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밝은 얘기를 하면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좀 그리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가수 최희준 씨가 네. 별세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우리 옆에 가까이 계시면 잘 몰랐던 사실도 사실은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은 더 그립게 되고 그 사람을 맞아요. 추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옆에 없어서 더 가슴에 남아있고 또 추억하는 그래서 더 그리운 그런 스타들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보고 싶은 스타 누굽니까? 네, 하늘의 별이 되어서 국화꽃 향기만을 남겼다라고 해도 딱 이분이 떠오를 겁니다. 바로 배우 장진영 씨 이야기인데요. 아, 예. 고 장진영 씨가 지난 2009년에 9월 1일에 위암이라는 병 때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네. 그때 나이가 불과 37살이었어요. 아, 예. 너무 갑작스럽게 팬들과 이별을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으로 기억에 남아있죠. 예, 벌써 길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9주년이 진짜 코앞에 예, 예. 다가왔네요. 근데 요즘에도 보면은 장진현 씨가 출연하셨던 영화들이 종종 TV에서 나오니까 아직까지도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고를 때쯤 트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편성을 그렇게 잡기도 네. 하는데 사실 스타라는 이름 그 수식어에 걸맞게 스타들은 참 마음에 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멀리 떠나도 늘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이 장진영 씨는 미스코리아 충남 진으로 뽑혀서 93년에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미코 출신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로까지 진출을 했는데 97년이었죠. 내 안의 천사라는 작품으로 연기자의 데뷔를 했고 영화 쪽으로 활동 반경도 넓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귀모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충무로에서 이제 입상을 하게 되고 그 밖에도 사이렌, 소름, 오버 더 레인보우, 국화꽃 향기, 싱글즈, 청연 이런 폭넓은 연기를 보여주면서 톱스타로 또 부상을 하게 되죠. 네, 정말 그 출연작들을 보니까 예. 장진영 씨의 모습들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도 싱글즈를 되게 그렇죠? 기억이 난 게. 네. 네. 그 장진영 씨의 네. 그 출연작들 조금씩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이게 장진영 씨가 이제 우리 영화계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여배우였습니다. 장진영 씨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이 있었는데 다양한 영화들을 했습니다만 그 영화계에서 소위 말하는 상을 받으면서 주목받았던 작품 중에 소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 작품이 굉장히 그 역할 자체가 네. 험하고 힘든 역할이었습니다. 맞아요. 그 아이를 김명민 씨랑 같이 나왔네요. 그렇죠. 김명민 씨가 택시 운전사 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굉장히 이제 어두운 영화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연기력이 진짜 폭발을 했었죠. 굉장히 힘든 역할이었고 사실 폭행도 당하는 씬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영화인데 여기서 대단한 그 연기력 보여주면서 청룡영화제에서 첫 여우 주연상을 수상하게 되거든요. 이 작품으로. 예, 이 소름이라는 영화를 찍고 나서 장진영 씨가 했던 인터뷰가 기억나는데 네. 영화라는 그 매체, 영화라는 매체에 대한 매력을 제대로 맛볼 수 있었던 작품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진영 씨라고 하면 제일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나난이라는 역할일 거예요. 네. 싱글즈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역시 뭐 대단한 히트를 여기서는 했었죠. 장진영 씨의 그 원래 그 청순했던 이미지와는 좀 다른 발랄하고 네. 당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똑 부러지게 낼 수 있는 네. 그리고 지금 바로 저 헤어스타일 당시의 완판이었어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따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많은 분들이 따라하실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게 촌스러운 그럴 수 있죠. 네. 네. 장진영 씨가 이 싱글즈를 통해서 청룡영화제 또 여우주연상을 두 번째 수상하게 되기도 하는데 뭐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많은 분들의 기억에 맞아요. 남아 맞아요. 있을 겁니다. 네. 그 이 싱글즈라는 작품 이후에도 사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름이 2001년, 네. 싱글즈가 2003년, 그리고 2005년에 또 대작의 이 타이틀로우를 맡아서 또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 여비행사 역할. 예. 이 작품입니다. 박경원이라는 그 실존 여류 비행사 역할이었고 시대극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도전하는 게 힘들었을 텐데 출연을 하면서 이게 사실 여성 여배우 혼자 타이틀롤로 세워서 영화를 만들어 갔던 게 많이 없었던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시절에 이제 장진영 씨가 타이틀롤을 맡아서 했었고요. 이 캐릭터 위해서 이 비행 연습을 뭐 10시간 이상씩 하는 굉장한 노력을 보이기도 했던 장진영 씨입니다. 제가 여기 청연이 그때 언론 현장 공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뭐 그때 당시로는 97억 정말 굉장한 대작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준비 시간 해가지고 4년이 걸린 블록버스터네요. 네, 그랬던 네. 영화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소름, 네. 소름으로 이 장진영과 김명민을 돋보이게 했던 그 윤종찬 감독의 아. 영화였는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게 사실 굉장한 기대가 있었는데 흥행은 왜 그러냐면 이 친일 논란이 일었던 아. 거예요. 박경원 씨에 대한 네. 근데 그거와 별도로 이 이제 너무나 막 이 비행 운전을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네, 장진영 씨가. 네, 네.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지게 돼요. 아. 근데 그런 공황 상태에 빠졌던 장진영 씨를 또 끌어내준 게 뭐였냐면은 그 연애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렇죠. 아. 김승우 씨하고 함께 그, 나왔죠. 그렇죠. 네. 거기서 근데 이걸로 또 한번 대한민국 그 연애 영화 대상에서 이제 여우주연상을 받아요. 아. 그때 당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전도연 씨가 이제 있었는데요. 그 원래는 수상을 했다는데 저체온증이라면서 대리 수상으로 장진영 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름을 봉투를 뜯었는데 내 이름이에요. 이때 오열하면서 이 영화 하면서 나 영화배우 그만둬야 되나? 나 너무 못났다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런 상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그 기억나요. 시상식 장면 기억납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 네.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 장진영 씨가 그 여우주연상을 청룡영화제에서 받고요. 네, 그 다음에 네. 그 수상을 위해서 시상자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여자 이나영 씨가 네. 시상을 네. 수상을 하게 됐는데 그때 발표했던 장면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회자가 되죠. 예. 청룡은 역시. 예, 라는 말을 하면서 이나영 씨 그 작은 영화에 상을 줬다는 걸 맞아요. 굉장히 크게 평가했던 장진영 씨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예. 네, 이렇게 장진영 씨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리워지는데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영화 청연 같은 경우는요. 네. 좀 안타까운 점이 장진영 씨와 함께 출연했던 배우가 바로 고인이 되신 김주혁 씨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하늘이 배경이었던 영화였습니다. 이 두 스타가 지금 모두 고인이 돼서 하늘에서 만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교롭네요 정말. 네, 청연이라는 작품 그리고 또 싱글즈에서도 사실은 김주혁 씨와 장진영 씨가 함께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김주혁 씨 싱글즈에서 이제 많은 여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 어떤 그 시작점 같은 영화였고 장진영 씨와의 또 케미가 유독 잘 맞았다고 해요. 그 김주혁 씨를 영화판에서 평가할 때 네. 여배우를 돋보이게 해주는 남우주연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당시에 두 분의 저 호흡이 대단했었는데 김주혁 씨가 이제 장진영 씨가 세상 떠나고 나서 정말 많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지금 김주혁 씨도 이제는 고인이 된 상황입니다. 네, 저 장진영 씨와 김주혁 씨가 함께 나온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네. 네, 영화 청연의 장면이네요.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야, 이 장면들을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더 그리워집니다. 예. 예. 이 서초원이라는 노래도 2011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출연 당시 불렀었던 노래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예. 원곡은 이승철 씨 노래입니다. 맞아요. 이승철 씨 노래인데 그 아시는 것처럼 2011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뭐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데뷔했던 울랄라 세션의 네. 이명택 씨, 이명택 씨 또 고인이 되셨죠. 장진영 씨랑 같은 병이었어요. 위암 투병 끝에 결국 고인이 됐는데 울랄라 세션이 이 서쪽 하늘을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부르면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받았었는데요. 이명택 씨가 그런 얘기를 생겨냈었습니다. 장진영 씨가 이 암투병을 할 때 뭐 수술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배우로서 몸이 상하는 걸 원치 않아서 수술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해된다면서 이 서쪽 하늘이라는 노래에 그 뭐랄까요 의미를 부여하면서 장진영 씨도 이 노래를 좋아했었다라고 그 회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네. 네. 그리고 또 장진영 씨 하면 영화 국화꽃 향기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뭐 국화꽃 향기도 네. 같이 나온. 국화꽃 향기는 박해일 씨랑 함께했던 영화고 뭐 원작 소설도 너무나 유명하고요. 네네네. 이 극 중에서 민희재라는 역할이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성시경 씨의 희재라는 노래가 바로 장진영 씨를 떠올리게 해주는 노래죠. 극 중에서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 불치의 병으로 또 세상을 떠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실제 장진영 씨의 그 사연과 또 맞닿아 있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의 또 심금을 울렸던 국화꽃 향기입니다. 참 희한하게 저희가 이렇게 묶으려고 한 건 아닌데 다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 오늘 그렇습니다. 다 네. 이야기의 네. 대상이 되고 있네요. 네. 장진영 씨 하면 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맞아요. 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편 김영균 씨가 이제 그 마지막 투병을 계속 함께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좀 이따 얘기가 되겠지만 네. 먼저 세상을 아내를 떠나보낸 뒤에 혼인신고한 걸로도 유명했고 그런 어떻게 보면 소설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러브스토리의 주인공 남편 김영균 씨인데 네, 네. 이분이 6살 연상 사업가였고 네. 오선 의원인 김봉호 의원의 아들이라고 해요. 네. 두 사람이 지인의 소개로 그렇게 인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럼 두 사람의 첫 만남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네. 아, 이 김영균 씨는 정말 사실은 스타라는 말보다 배우라는 말이 정말 어울리는 장진영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뭐 그렇지 않았어도 이미 탑스타였잖아요. 이 탑스타를 만난다는 마음에 막 잠도 설칠 만큼 설레고 준비를 열심히 했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 예, 김영균 씨는 누가 나오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럼요. 장진영 씨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죠. 누군 모르지만 예, 근데 예. 이게 또 머피의 법칙이 있잖아요. 아. 이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에 무려 45분을 아. 우리의 이 탑스타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간 거죠. 그래서 일반인이? 아, 네, 그렇습니다. 탑스타가 늦은 게 아니고? 네, 장진영 씨가 늦은 게 아니고 김영균 씨가 늦었다 그래요. 네. 얼마나 마음이 막 애가 탔겠습니까? 헐레벌떡 가서 네. 아 이제 도착했다 하더니 장진영 씨 그 특유의 시크함으로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또 역시나 장신영 씨 쿨하게 뭐 죽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이 됐고 참 인연이 되려니까 원래 장진영 씨가 누구를 20분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45분은 심한데요, 진짜. 네. 근데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건 대단하네요. 45분을 기다려서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인연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이게 소개팅 하고 나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애프터를 위해서 그렇죠. 네. 전화번호를 주고받죠. 달라. 이렇게 이제 김영균 씨가 장진영 씨한테 요구를 했는데, 안 줬대요, 장진영 씨가. 오. 그래서 김영균 씨가 아주 매달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전화번호를 받아서, 예. 이 데이트 끝나고 나서 헤어진 이후에, 뭐 오늘 즐거웠다. 이렇게 예. 안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없더래요. 아. 답이 없다가 이제 몇 시간 지나고 장진영 씨가 답을 해줬는데 그 네. 답이, 네. 아, 딱 한 글자. 네. 야, 이상은 너무 네. 잘한다. 네. 긴장하기도 하면서 기대하면서 문자를 보는데 답이 없어. 네. 막 속 타죠? 그럼요. 딱 한참 있다가 내만 와. 그럼 이건 뭐지? 굉장히 혼란스럽죠. 왜 그랬을지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이해는 가는데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이해가 보였을까? 최혜정 씨가 해봤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게 몇 시간 지나서 이렇게 답장을 보낸 이유를 나중에 이제 두 분이서 굉장히 친밀해지고 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장진영 씨가 아, 너무 빨리 답장을 하면 좀 가벼워 보이 바로 그거죠. 네. 이건 뭐 요새 말로 밀당 아닙니까? 그러네요. 밀당의 고수? 네. 아니 뭐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연인으로 발전하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 되려는 커플은요 네. 밀당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딱 밀당을 확인하면요 서로의 마음이 딱 보인 거기 때문에 바로 연인으로 발전하는데 이 두 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연인으로 발전하기까지 이 전에 장진영 씨의 모습은 좀 자신만의 성, 어떤 벽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거에 더욱더 좀 재미를 느꼈었는데 이러한 장진영 씨를 바깥으로 끄집어낸 사람, 끌어낸 사람이 바로 김영균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진영 씨는 그 흔한 해수욕장도요. 김영균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가봤다고 해요. 아, 그래요? 굉장히 소소한 행복을 김영균 씨를 만남으로 해서 누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 네, 근데 예. 이렇게 예쁜 사랑을 하던 두 분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지만 소중하고 행복했던 기억은요. 그렇게 오래가기 어려웠습니다. 네네. 두 사람이 사귄 지 약 8개월 정도 됐을 때라고 해요. 근데 그때 장진영 씨가 갑자기 내가 어제부터 좀 신물이 올라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툭 던진 말 한마디였는데 결과는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병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이게 신물이 넘어온다면서 이제 김영균 씨한테 말하니까 김영균 씨가 이렇게 배를 쓰다듬어 줬다고 해요. 그때 쓰다듬어 주는데 이 위쪽에서 뭔가 딱딱한 그 표현을 좀 빌리자면 돌덩이 같은 게 느껴졌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 좀 심각하다 해서 검사를 받아보자 이야기를 했고 네. 검사를 하고 나니까 위암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안타까운 네. 것은 위암 4기였고요. 네. 게다가 암이 다 전이가 돼서 이미 너무나도 늦게 발견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니 근데 예. 4기 정도면은 이걸 모를 수가 있나요? 많이 아팠을 텐데. 네, 뭐 그때도 그런 의혹도 많이 있었는데 네. 그
장진영 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디 사람들 많은 장소 가고 하는 걸 굉장히 꺼려 하셨던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게 좀 불편해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들이 맞아. 전해지고 있죠. 알고 난 다음에는. 근데 참 네. 그 잘 만났다 이 두 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발병 사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장진영 씨는 좀 씩씩하셨다고 해요. 김영균 씨는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오히려 남자친구를 위해서 씩씩하려고 그렇죠. 노력했던 게 아닐까요? 씩씩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또 그 모습을 보고 김영균 씨 역시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장진영 씨에게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른 매일매일 색다른 데이트 코스를 개발하거나 뭐 제안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네. 결혼을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장진영 씨 건강 상태가 멕시코에서 방사선 치료 받고 나서 급격히 안 좋아졌다고 그래요. 김영균 씨도 장진영 씨도 느꼈겠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혼식을 이제 올리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청혼을 했던 날 역시도 데이트하다가 가족들과 모여있는 식사 자리에서 뭐 사전에 어떤 예고 없이 발병한 사실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장진영 씨가 오는데 그걸 보고 누가 눈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렇게 그런 이제 이때 기도를 한 내용이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너와 나의 시작이길 네가 없었던 때 너를 만나기 전 나 혼자였던 때로 되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김영규 씨가 기도를 했지만 뭐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들어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랑하는 장진영 씨를 떠나보내고 나서 그 혼인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남자친구로 남는다는 게 싫었대요. 남편이 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장진영 씨가 이랬다고 해요. 그 생전에 김영규 씨가 우리 혼인신고하자 했더니 아니다. 그거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다 낫고 부모님 모시고 하자 했는데 점점 몸이 안 좋아졌던 거지만 생전에 나눴던 얘기를 현실로 약속으로 옮긴 거죠. 예. 자, 이 김영균 씨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된 아내 장진영 씨를 위해서 매 해마다 또 아내를 기념하면서 추억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뭐 그 춘천 부근에서 아버님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제 보시면 계속해서 책도 내고 있고요. 두 사람의 그 추억을 계속해서 이제 공유하고자 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좋지 않은 장진영을 사랑하는 분들 중에는 일부분들은 고깝지 않게 보는 분들 계시지만 그 선이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하는 그 김영균 씨 마음도 조금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장진영 씨 기념관도 기념관도 있죠. 그 임실에 고향인 그 선산 바로 앞에 있고 뭐 그때 그 지금 뭐 영화 소품이라든가 사진 이런 것들 지금 사진 나오는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진영 씨를 많이 추억하시고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념관에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음 만나볼 스타는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시절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지금까지도 별다른 활동 없어서 팬들의 그리움을 자아내고 있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요, 한국 최초의 댄스 가수입니다. 1970년대 최고의 디바로 시대를 풍미했던 바로 가수 김추자 씨입니다. 거짓말이야. 바로 나오네요. 한국 정부의 그 베트남 파병이 한창이었던 1969년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대학교 신입생 노래자랑 이 현장에서 1위를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기타리스트이고 최고의 작곡가인 신중현 씨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녹음실로 가게 됐는데 김추자 씨 노래를 듣고는 신중현 씨가 곡을 줬고 그래서 69년에 데뷔 음반이 나오게 되는데요. 발표 이후에 김추자 씨는 정말 가창력은 물론이고 섹시한 춤까지 겸비한 모습으로 70년대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단아한 외모의 여가수들이 즐비했던 그 시기인데 김추자 씨는 정말 관능적인 섹시 미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70년대 가요계 판도를 바꿔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히트곡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이 노래 모두 아십니다. 조금만 들어볼까요? 님은 뭔가? 님은 뭔가? 거미 씨가 리메이크 했습니다. 그래서 실력파 가수다라고 하는 분들은 님은 먼 곳에를 부르고 그래서 정말 또
다양한 세대들이 즐기는 노래가 되기도 했고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노래도 있는데요. 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옛날에 고무줄 할 때. 맞아요. 고무줄 할 때도 이 노래가 활용이 됐군요. 네. 그리고 커피 한 잔이라는 커피 곡도 있죠. 한 잔. 대박 곡들이죠. 네. 네. 아. 특히 커피 한 잔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스크림 광고로도 쓰이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불렸습니다. 김혜선 씨네요. 그러네요. 네. 이게 어찌 보면은 당시에는 그 은쟁발에 옷구슬 굴러가는 듯한 이 여자 가수들의 목소리가 대세였는데 맞아요. 아신 것처럼 김추자 씨 목소리는 굉장히 허스키한 보이세요. 파격적이었죠. 매력적이요. 파격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 보였습니다. 뭐 네. 섹시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섹시미뿐만 아니라 현란한 율동의 의상도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어찌 보면 이 60년대 말에 김추자 씨가 데뷔하면서 70년대 가요계 판도를 이 뒤바꿔 놓은 거죠. 그 이후에 뭐 새로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었던 것인데 말하자면 비주얼 시대의 어떤 선구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명동에 이제 많은 살롱 등에서 야 김추자를 데려오면 성공 보수로 100만 원을 줄게. 어우, 우리 무대에 좀 서게 해줘. 눈에 막, 불을 켜고 다녔겠네. 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나훈아 씨가 탑 공연료의 탑인데 그때 이제 그때는 월로 한 달에 얼마 하고 우리 이제 공연장 쓰기 이런 건데 150만 원을 받을 때 김추자 씨는 월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부산에 또 특히 갔을 때는 그 부산에서 또 아무래도 그 이제 휴양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출연료가 높아서 하루에 한 15만 원이 그래도 최고라는 거죠. 예. 근데 김추자 씨는 막 3일에 50만 원 막 이렇게 받으면서 네네네. 그렇게 파격적인 대우 속에서 인기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그 당시는 제가 없던 시절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리는 말에 네. 에,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자, 청자라는 담배가 이때 있었고 실제로 네. 우와. 진짜 클래식이죠. 200원 했어요. 저. 그래요? 야. 고현준 씨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요? 아니요. 저, 몇 살이세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저 담배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있었어요. 그 담배 심부름하면 저 청자, 백자, 솔, 한산도. 거북선은 들어봤다. 그러니까 거북선도 있었고 그러네. 은하수도 있었고. 예, 예. 너 담배를 왜 이렇게 많이 알지? 근데 이렇게 인기 있었던 김추자 씨가 돌연 활동을 중단했다고 해요. 왜 이게 그랬을까요? 이제 의문인 거예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69년도에 우리 나이로 20살, 만 18세에 데뷔했던 김추자 씨가 돌연 그 종적을 감추게 되는데 예, 김추자 씨 말로는 간첩 의혹을 받아서 예, 활동을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예. 간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는 겁니다. 뭐 간첩이다, 뭐 CIA의 뭐 어떤 보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김추자 씨 스스로가 이 루머에 시달리다가 연예계 생활을 접은 걸로 알려져 있죠. 아니 하고 많은 루머 중에 그러게요. 뜬금없지 않습니까 간첩설은? 네, 바로 거짓말이야 할 때 노래 이 손 이제 동작을 하는데 한번 해주세요. 뭐 하나의 암호다 뭐 이런 건가요? 혹시, 네, 뭐, 혹시 이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북한에 보내는 수신호다 이런 루머가 그렇게 있었고 해서 그랬다니. 또 이것만이 아니죠. 한 번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대기실에 대선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후배인 김추자 씨는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그고 목을 푼 거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누가 이것도 혹시 또 무슨 신호 보내는 거 아니에요? 교신이냐 해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모르스 보호를 목소리로 그렇죠. 아, 이건 긴 신호. 아, 이건 짧은 신호. 네, 방송국에 있던 기자도 막 몰려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무슨 일이에요? 이랬는데 그 이제 몰려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안에 간첩이 있답니다. 했는데 그게 김추자 씨였던 겁니다. 참. 와전, 루머. 예. 어이가 없습니다. 거기다 이건 뭐예요? 민요 가수로 유명한 네. 김세레나 씨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는 거. 그러니까 이 루머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루머 때문에 뭐 은퇴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유명했는데 그래요? 김세레나 씨가 언젠가 방송에 출연해서 이 루머에 대해서 해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부산 공연이 있었는데 두 분 다 뭐 당시에는 최고의 인기를 누릴 때예요. 이 부산 공연에서 김추자 씨 순서가 됐는데 김추자 씨가 나타나질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은 이후에 매니저한테 김추자 씨가 이제 끌려서 오는데 표정이 굉장히 안 좋더랍니다. 네네. 그리고 이 내막을 알아봤더니 김추자 씨는 본인이 피날레 무대를 하고 싶어 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김세라나 씨가 당시에 이 피날레 무대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좀 뾰로통한 상태였다라는 것인데 김세라나 씨는 뭐 거기에 이제 개의치 않고 본인의 무대 마지막에 잘 하고 내려왔는데 끝나고 났더니 김추자 씨가 현장에 없더래요.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다툰 적도 없고 머리채 잡은 건 어물성설이고 그런데도 이런 루머가 생겨버렸다면서 이 근거 없는 루머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겠다. 예. 그러면서 이런 사실들을 밝힌 적이 있었죠. 예. 근데 이일뿐만 아니라 루머가 또 있어요. 당시 김수자 씨가 다른 공연도 종종 펑크를 내거나 잠적을 하기도 했었다면서요. 이게 네. 실제로 김수자 씨가 워낙에 그 좀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동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공연 기획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뭐 조직폭력배 뭐 네.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뭐 개런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주먹구구식으로 했었나 봐요. 이번 공연하고 2회 공연하고 나면 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김수자 씨가 그걸 못 견딘 거예요. 나는 한번 하고 돈을 이만큼 받기로 했는데 이걸 안 준다면 난 가겠다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래, 네. 소문은 김수자가 네. 펑크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나면서 네, 잠적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누게 된 거죠. 테러 루머는 또 뭐예요? 테러요. 네. 아 이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절에요. 네. 김추자 씨가 매니저가 휘두르는 소주병에 맞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100바늘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게 되고 얼굴도 그래서 성형만 6번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네. 이 전과 후 얼굴이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이렇게 보시면요. 아이고. 옆에 비포와 애프터가 나오는데 그런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고 네. 그 이유는 김추자 씨가 상의도 없이 컴백쇼를 준비한다라는 소식이 네. 김추자 씨의 매니저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라고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데 뭐 다른 의견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네. 의견이 있습니다. 매니저가 김추자 씨에게 사랑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서 그래서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있을 만큼 참 김추자 씨는 정말 여러 가지 루머에 휘말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참 이런저런 루머 때문에 본인도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또 반가운 컴백 소식도 알린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이에요. 33년 네. 만에 컴백 소식을 알렸었는데 이 컴백에 대해서 본인은 참 어떻게 보면 담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 음악이었고 네, 네, 네. 음악을 항상 곁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다라고 저 나오는 저 포스에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공백이 무색하게 네. 그런 또 회견을 하는 모습이네요. 예, 33년 만에 컴백하셨다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사실 네. 그 세종문화회관을 이 가수들이 예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좀 기자들이 촉각을 세워요. 그게 예. 바로 나훈아 씨와 김추자 씨인데 그러니까 지금 나훈아 씨는 이제 컴백을 하셨고요. 예. 김추자 씨는 또 언제 하나 근데 사실은 예약을 했다가 뭐 다시 취소가 됐다가 하는데 뭐 들려오는 얘기로는 계속해서 컴백의 뜻이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인데 저는 꼭 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저기 그 남편 이 김추자 씨의 고향인 춘천 인근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 김영균 씨가 아니라 김추자 씨가 남편과 네, 네. 잘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자, 김추자 씨는 이제 모습을 안 보이시니까 궁금하거든요. 네. 빨리 또 나오셔서 왕성 활동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비데이트 우리 뭐 볼까?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 함께 보시죠. 네, 이번 주도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5위는요, 맘마미아 2, 4위 공작, 3위는 신과 함께 인과 연, 그리고 2위는 목격자, 이번 주 1위는 너의 결혼식이 차지했습니다. 오, 야, 이거 보니까 1위부터 4위까지 다 한국 영화네요. 네, 네 한국 영화고요. 뭐 지금 박보영 씨가 1위에 있는 것도 반갑고, 네. 근데 사실 공작 200억 대작이에요.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저의 개인적 마음. 오늘 다뤘던 주지훈 씨 아직도 귀엽고 상큼하게 나옵니다. 네, 특히 공작을 추천하시는 이유는 거기 뭐. 투자하시는 거 아시죠? 아니, 투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영화가 정말 웰메이드, 아주 재미있는 첩보극입니다. 예. 아, 정말 저렴한 출이 아닙니까? 예, 재밌자고 한 말씀이었고. 네. 고현준 씨는 혹시 보신 영화 있으세요? 아, 저 공작 봤죠. 이 공작 사실 그 뭐 대단히 뭐 폭발력 있는 액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배우들끼리는 구강 액션이라고 그러는데요. 황정민 씨, 이성민 씨, 주지훈 씨, 또 그리고 조진웅 씨 면면이 대단합니다. 연기력 대단하고 그리고 이게 실존했던 사건에서 기반한 영화잖아요. 그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번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제대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테고 네. 이효리 씨 등장하거든요. 그쵸? 맞아 맞아. 진짜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그 전에 뭘 해야 되느냐. 남과 북이 이렇게 문화 교류를 하고 이성민과 황정민이 이렇게 형제가 되듯이 우리가 먼저 그런 마음으로부터 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또 얘기하는 영화기도 해서 이 황정민과 이성민의 브로맨스 멋집니다. 네. 자, 1위부터 5위까지 저희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아, 매번 그 박스오피스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의 그 영화 수준 많이 높아졌구나. 아, 엄청 맞아요. 네. 한국 영화의 힘.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또 그러니까 많이들 찾아주시는 거 아니십니까? 네. 재미없으면 안 봅니다 요즘 관중들. 이성적이고 네. 치밀하고 그리고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러분들 박스오피스 보시고 또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영화 선택하셔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김민웅의 굿모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네. 8시 56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죠. 무엇이든 Q&A 시간입니다. 박수유 산업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전세 구할 때 일부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전세보증금에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2013년만 해도 대출금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경우가 20%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42%까지 늘었습니다. 이 수치를 봤을 때 이 점점 더 전세대출 자금을 통해 전세를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이제 전세대금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긴데 이유가 뭔가요? 예, 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이 당국이 전세 대출이 주택 상승이나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이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금융 당국은 이 전세 대출과 임대 사업자 대출 취급 현황을 이 특히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예, 금융위의 김용범 부위원장은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이 자금 목적별 지역별 취급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이 전세 자금이 우회 대출로 활용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회 대출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분들도 있었다는 건가요? 예, 전세 자금으로 쓰겠다고 해놓고 대출을 받은 뒤에 이것을 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대출을 받을 때 심사를 꼼꼼하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당국은 전세 대출이 주택 매입에 사용되는 수법으로 이 두 가지 경로를 의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다주택자들이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이 기존 보유 자금을 활용해 일명 갭 투자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예.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전세 대출을 받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투자입니다. 이와 함께 이 친인척 등 지인을 동원한 가짜 전세 계약서 작성도 금융당국이 의심하는 이 편법 대출의 한 사례인데요.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전세 대출을 일으킨 뒤 이 자금을 이 새로운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이 대준 뒤 이 실거래 여부는 따로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전세 자금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게 투기를 막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전세 대출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선 건 이 투기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이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지난 2016년 11.6%까지 뛰었던 이 가계 신용 증가율이 7.6%까지 안정됐지만 전세 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은행권 전세 대출은 올해 상반기에만 12조 2천억 원이 늘어나 작년 전세 증가분과 비슷한 규모로 이 거의 40%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2015년 연간 증가율에 대비해서는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세자금 대출 증가율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과도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이 실수요 외에 전세자금 대출을 주택구매 자금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 실제로 전세 자금이 필요해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이 다만 전세자금 대출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선의의 실수요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비책을 마련해 주신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시로 넘어가 보죠.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 얼마 전에 태풍까지 강타하면서 채소, 과일 가격 등이 많이 폭등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 폭염으로 8월 작황이 악화됐던 이 배추와 무의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 하순 기준으로 배추 가격은 개당 7,417원으로 평년에 비해 53% 올랐고요. 무 가격도 개당 3,683원으로 평년 대비 79% 상승했습니다. 전달에 비해서도 배추는 90%, 무 가격은 60%나 올랐다고 합니다. 축산물 또한 3.5%나 올랐고 달걀도 폭염으로 인한 산란 저하로 22.7%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정말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어제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물가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추석 민생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차관이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물가 불안 없는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한층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네. 일단은 당장 급한 배추나 무 가격을 안정시킬 수는 없는지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우선 이 현재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배추와 무 관련해서는 정부가 배추 3,000톤 그리고 무 1,000톤을 긴급 수매해 전국 도매 시장에 집중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때까지는 매일 전국 500여 개 농협 매장에서 시중가 대비 40에서 60% 가격이 싼 이 배추와 무 할인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9월 이후에는 이 수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이 정부는 이후에도 기상 여건과 가격 동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에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네, 말씀하신 배추나 무뿐만 아니라 또 과일값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정부는 이 사과나 배의 경우 폭염 피해나 태풍에 따른 낙과 등으로 올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추석 이 무별 공급량은 평년 수연보다 5천에서 6천 톤 많이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상품성 저하에 따라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만큼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포도, 감귤 등 대체 과일로의 소비 전환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이 폭염에 따른 폐사에도 사육 마릿수가 많기 때문에 추석 기간 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수산물의 경우에는 오징어와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을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수급 가격 동향을 면밀히 중시하면서 비축 물량 방출 등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쪼록 행복한 추석 맞이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네.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경제가 침체되면서 소비 심리마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히려 중고품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비 변화가 우리 경제에서 어떤 신호를 의미하는 건지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각종 옷가지와 가방, 모자에 신발까지 다양한 제품이 놓여 있습니다. 20, 30대 고객들은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계산대로 갑니다. 쓰지 않는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쌓아둔 판매 포인트로 다른 사람이 내놓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중고마켓은 최근 1년간 매출이 30% 넘게 늘었습니다. 새 것 같은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둘러보는데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해가지고 이쁜 거 골라서 가려고요. 경기 침체 속에 생활 물가마저 오르자 소비자들은 중고품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중고 온라인 업체를 방문하는 사람은 7년 만에 6배 넘게 늘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경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에선 최근 중고 시장 성장이 GDP를 0.2%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중고품 활성화가 되잖아요. 신제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것이 그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경제 성장을 도리어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불황의 그늘에 쌓인 우리 경제 속에 중고시장만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박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짧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에 있는 요셉의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신완식 원장이 올해 성천상을 수상했습니다. 1977년 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감염내과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혔던 신 원장은 가톨릭대 교수직에서 명예퇴직한 뒤 2009년 요셉의원 의무원장으로 취임했는데요. 신 원장은 요셉의원에서 노숙자와 알코올 중독자,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사각 지대 노인 환자를 위해 10년 동안 무보수 의료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성천상은 JW 중해제약의 창업자인 고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 존중 정신을 기려 제정된 상인데요. 1945년 조선 중해제약소를 창업한 고 성천 선생은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이라면 반드시 생산해야 한다는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윤웅의 굿모닝. 8월 29일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